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를 올릴 만한 요인이 있어야지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건 우량주든지 뭐 잡주든지 다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이런 지표로만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은 잡주는 전혀 올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정성 있는 방송,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방송, 주식후견의 문견호입니다. 오늘은 펀드 매니저가 알려드리는 포스코 홀딩스 아직도 비싼 이유에 대해서 저희 관점을 말씀드릴 건데,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40만 원이 적정 주가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포스코 홀딩스 47만 7천 원으로 마이너스 4.6%까지 떨어졌다. 오늘 뭐 금리가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주식이란 거는, 뭐, PBR이 여기, 일반, 1이 안 되니까 뭐, 저평가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BPS는 점점 높아지니까, 그것 따라서 주가도 가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를 올릴 만한 요인이 있어야지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건 우량주든지, 뭐, 잡주든지 다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이런 지표로만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은 잡주는 전혀 올라갈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뭐 바이오나 이런 데 적자인 애들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어쨌건, 포스코 홀딩스가 23년도에 들어서 엄청나게 주가의 상승을 보였죠. 이런 식으로 해서 76만 4천 원까지 거의 한100%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모습 보여줬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빠지면서 47만 7천 원까지 거의 반토막 가까이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래량 보시면 요 시점에서 엄청나게 터지면서 주가가 그냥 상승 폭발을 해버렸어요. 2차 전지 테마에 타면서 너도나도 에코프로 이런 쪽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휩쓸렸다. 여기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죠. 뭐 퇴직연금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산, 뭐 모든 것들, 그 다음에 포모 자금까지 다 따라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인버스 ETF가 나오기 때문에 포모가 여기에서 시작돼서 올라갔던 포모를 겪지 못했던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는 무조건 빨리 따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더 힘을 가속을 시키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주가의 요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주가 요인이 이 배당금인 겁니다. 배당금. 시가 배당률이 보시면 6%,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 대비해서 주가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만 원을 주가를 샀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100만 원에 대비해 가지고 배당을 4%씩, 5%씩 이렇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만 원, 5만 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아, 요거를 갖다가 만약에 100만 원 샀을 때 4%, 5% 정도 줄 정도의 가격은 한 30만 원대에 그래서 40만 원대 사이란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아까도 보셨지만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급등락을 하니까 주가 차익을 보면은 오히려 더 시가 배당률 5%에서 8%보다 더 많은 차익을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35만 원대부터 외인들이 지분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꾸준하게 팔고 여기 올라갔을 때는 더 급속도로 팔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외인 지분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래프거든요. 빠졌다가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평이했다가 올라가니까 대거 팔아버리는 상황. 그리고 지금도 조금씩 수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 보이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고점에 산 사람들에게는 빠졌겠지만 지금 저점인 30만 원대에 샀던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수익률이 짭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율이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50%가 넘는 지분율이 27.5%까지 22.5%가 빠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외인들은 사실상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무슨 뭐 의리 지키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주가 차익을 본다라고 하면은 팔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면 되는 거죠. 그게 그 가격대가 여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들에게 뭐 어떤 그런 뭐 유입되는 요소는 배당금 그 외엔 없습니다. 안정적인 회사의 안정적인 매출이 꾸준하게 예상이 되는데 배당금까지 이렇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시 들어오는 거죠. 언제? 30만 원, 40만 원에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회사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제시를 했던 60만 원, 70만 원대 그런 목표 주가라는 거는 일반적인 목표 주가일 뿐인 거고, 사실상 배당 차익을 노리는 대부분의 외인 지분율은 거기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 올해 배당 가능 금액 보세요. 작년보다 더 줄었죠. 그러면은 올해 주가보다 훨씬 더 떨어져야지만 외인이 들어올 수 있는 유입이 된다는 건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17,000원일 때, 그죠? 시가 배당률이 6%일 때 매출액이 얼마였냐면 당기순이익이 7조였어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시가배당률 자체가 12% 정도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14조의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매출액 자체가 150조를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상장은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40만 원 선까지 외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그러니까 뭐 공매도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걸 잡거나 아니면 선물로 매도를 치고 현물을 꾸준히 늘려가는 식으로 보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을 줄이고 다시 저가 매입을 할 정도로 들어오겠다. 이렇기 때문에 40만 원까지는 포스코 홀딩스가 내려오는 게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계열되어 있는 2차전지 회사들도 분명히 지금은 주가 고평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이러한 관점으로 종목들을 바라보는 것 역시도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채널 구독, 좋아요 하셔서 저희 관점을 갖다가 한번 공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